우리 김영자 집사님 말씀 한 했어요, 묻자? 무슨 말씀이었어요? 아주 급한 말씀. 단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출애굽기인데. 네, 네. 13장. 장절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낮에는 낮에는 불기능으로, 밤에는 불기능으로. 그거 은사입니다. 은사. 있는 것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잊어먹는, 까먹는 그 은사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설교를 재탕을 할 수 있어서. 안 잊어버리고 재탕을 못 하잖아요. 그 몇 년 단위로다가 재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3년이나 5년 단위 설교 뭐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평생 그냥 우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물론 반복할 수 있죠. 그러나 반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1년 전에 5년 전에 해석해 주셨던 말씀보다 오늘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새롭게 먹여주는 이렇게 기원하네. 정리가 왜 그래 이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갔다 가잖아. 그래서 물론 성경은 항상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 네. 새로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정말 하는 여러분들이 꼭 아까도 그 하나님을 봤다, 먹었다, 마신다. 어휴, 이게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울렸어? 노래방 같은 분위기가 있었구만. 아, 느낌이 다르네, 진짜. 아주 민감하네, 그래도. 그런 민감한 정신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제 13장 몇 절이에요? 그 말씀이, 어제 보낸 말씀이. 아, 진짜, 이렇게들 아무도 어제 저녁에 보냈는데요. 까먹으면 어떡해요. 21장. 마지막 절, 22절이죠. 네. 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일단 먼저 읽으세요. 시작. 낮에는 기름구덩? 무슨 기름이야, 그 기름은 또. 그게 생각나. 이렇게 누딩이 뭐예요? 아니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 은사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보니까 어제 본 생각을 안 나. 기름 구덩이 아니고. 기름이 발음하기 쉬운가? 구름보다? 그런가 보다. 쉬운가 보다. 다시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아멘. 이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냥 60만 명 아니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이 움직일 때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는 거구나. 옛날 옛적에 그랬었구나 라고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따로 떼어난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구름, 불, 요것이 꼭 필요합니다. 요것이 그러면 구름 따로, 불 따로 우리는 그동안 늘 알고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낮과 밤을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확인해놓고 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아, 유준현 씨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경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보면 볼수록 맨 마지막 보세요. 40장 38 마지막 장.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그렇다니까. 그게 비밀이라니까.
자, 다 같이 낮에는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대충 그냥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로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알았어. 아,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시원하게 가려주셨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들었어요. 전통적으로 알고 우리가 알고 있게 사는지 낮에는 그쪽 지역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요새 우리나라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워요. 거기는 막 40도가 넘어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가려줬다. 이 정도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말아요. 밤에도 되게 추워요. 그래서 사막지대가 많은 거예요. 뜨거웠다 추웠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1차원적인 해석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다가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밝혀주시고 지금 같으면 렌터 후레시가 좋은 시절 다니고 기름 등불 조금 켜야 되고 또 기름이나 많이 있었겠어요? 도망 나오는 신세인데 기름도 많이 준비 못했죠. 그러니까 캄캄하잖아.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불기둥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를 길을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줬다. 이 정도 해석으로 끝냈어요. 지금까지는 강의사님도 그랬죠.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잠시만 지금 봤잖아요. 구름 가운데가 속이에요. 속에. 네? 불이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움직이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비밀이 굉장히 아까 5절에 말씀하고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죠.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 무엇이 하늘이 막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렇게 해가 내리쬐고 구름 한 점 없으면 비 올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려면 무슨 기운이 있어야지 공중에 무엇을 보면서 비가 좀 올려나? 소나기 좀 올라나? 이런 말을 해요. 뭘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구름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히브리서는 허다한 구름 같은 구름같이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주님의 증인이다. 그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증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목격한 자, 목격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름 따로 불 따로가 아니고 그러면 구름에서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물방울들이 들어있는 물방울들.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내려오는 게 비잖아요. 물, 하나님의 물.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냐 한 다음에 보다 두 번째 뭐 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했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하나님의 생명수. 생명수의 말씀. 아멘이죠. 그 말씀 속에 불은 뭘 상징해?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잖아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그러잖아요. 성령, 네? 성령 불같이 맺다고. 사도행 2장에도 하늘에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같이 막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성령이 단독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나 기도원들 가운데 말씀은 젖혀놓고 무조건 기도 불러 하면서 성령의 은사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이것만 강조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은 위험한 거다. 네. 위험한 것이다. 반드시 말씀이 먼저예요. 아, 네. 말씀 다음에 성령이에요. 아, 네. 같이 거의 같이 같이인데 거의 말씀하실 때 요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2장 그때 했잖아요.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함께 임했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제껴놓고 성령만 먼저 하는 아닌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어떻게 고백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삼위. 아멘. 아버지는 제 1위, 아들은 제 2위, 성령은 제 3위. 그러나 그분이 한 분이라고요. 한 분인데 한 분이라고 딱 정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체라고 삼위 삼위 일체라고 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한 분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한 분이라고 말하는 일체로 말하는 그 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모습 때문에 한 분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본체. 예수님 뭐라고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원래가 근본이 뭐라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본체시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본체로 나타나 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삼위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지만 일체라고 할 때는 그 형상으로 모양으로 보여진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이다. 이게 정확해.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이 분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 성령 하나님 단독적으로 성령이 아니라 구름 속에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누구라 했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들 부활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고통 막 마가타로 방에 숨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다시 농사지러 가야 되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입에서 호흡을 내쉬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속에. 예수님 속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은사자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이거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그런 부흥 강사들, 기도 원장들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방님, 큰일 나는 거예요. 건방님.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받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우리는 그냥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송한 대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죠? 찬송하면서 기도,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림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막 그냥 자기가 명령하듯이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외치면은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이 노하실 그런 건방진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도 예수님 속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사로가 나오느라 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고 그 말씀이 나가고 함께 성령님께서 같이 임하셔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식사하고 나서 우리 식구들 간증 많이 들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폐결핵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숨도 못 쉬고 죽어갔었다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원래 호흡을 못 하고 있잖아. 호흡이 끊겨 거의 죽어서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억지로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막 그렇게 억지로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호흡을 못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이 임하잖아요. 임하니까 임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 성령님께서는 저를 호흡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 아멘 하면서 숨을 쉬고 인공호흡기를 뺄 수 있었고 그냥 간호장교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다 죽어가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나서 확인하니까 숨을 쉬거든요. 예, 이거를 빼고 보니까 체온도 정상이고 금방에 다 40도 41도 막 2도 올라갔던 체온이었는데 정상이었고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어떻게 된 거냐고 놀래버리면 새벽에 그것도 새벽 한 그때가 한 4시쯤 됐나? 그랬을 거야. 그렇죠. 이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 역할이십니다. 단순 은사 쪽만 너무 치우쳐서 뭐 쫓아쪼고 거기에 쫓아다니면 큰일 난다. 위험할 확률이 99%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걸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도 그냥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움직이신다. 말씀과 함께 움직이신다. 아멘.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연관해서 지금 순간 떠오르는 마음이, 말씀이,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다 기억하잖아요.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홍수 피를 다 내치고, 다 온 세상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해서 몇 명만? 8명만. 8 식구만 살리고 나머지는 모든 생명 있는 동식물은 다 수장돼서 끝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8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만 얘기만 안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얘기만 안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론 뿐만 아니라 교회론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론까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거기서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속에다가 뭘 주셨다? 무지개. 그래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지개 구경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던가요? 아니잖아. 겉에 조금 보이잖아. 구름 앞에 구름도 거의 없을 때 구름이 있으면 무지개가 잘 안 보여. 지금 우리 솔직히 안 보여. 구름이 없이 그냥 저렇게 빛, 막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막 쌍무지개로 샥 멋지더니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무지개 봤다고 생 난리를 치지. 막 믿는 사람이 아니면 특히 믿는 사람들은 와, 특별한 줄 알고 막 하나님 특별한 언약 약속을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 무지개를 언약 해주셨다고 막 보장했다고 막 좋아해요. 물론 싫어하는 것보다 낫죠. 순수한 거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름 속에 두셨다고.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모든 역사는 여러분 그 아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도 그게 있고 골로새서에 있고 성경 몇 곳에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말씀 속에 창조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증거들이 뭐냐면 특히 인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 속에 DNA가 있어요. DNA가. DNA가 문자로 있대요. 문자로 있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자래요. 문자. 곧 뭐요? 말씀. 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 구름 속에라는 것은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약속하신 게. 그리고 그 무지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멋있게 아름답다고 감상하는 그런 무지개의 개념이 아니고 그 무지개는 영적으로는 칼 자르는 칼. 우리의
예배소서 6장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스카이, 이 하늘은 하나님 나라 하늘이 아니라 이 스카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아멘. 그러면서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하고 다 하고 마지막에 뭐 신발까지 구원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예배 신발 신고 다 하고 마지막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이 검으로 원수를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의 세상의 부엌칼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부엌칼 아무리 큰 거 가지고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으로만. 아, 네. 곧 살았고 운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 원수 마귀를 물릴 수,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 무지개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요. 이런 칼의 뜻이 들어있다고요. 아, 네. 말씀 속에 칼이 들고 말씀 속에 칼을. 그래서 악한 것을 분별하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가는 아멘. 아멘. 그런 삶이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여천체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경.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찬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기독교인 성도 그러잖아요. 아무나 기독교인인가요? 아무나 크리스찬인가요? 아무나 성도인가요?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인가요? 아니에요. 100명, 1000명, 1만 명이 예배당 건물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도 그 중에 진짜 성도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말, 왜 그런가? 그 로마서 8장에 그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찾고 마칩시다.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시간은 단단한 시간이지, 이게. 그러면 이건 꼭 기억하시고 로마서 8장 구절을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구절을 성경 로마서 8장 구절 아침 거 아직도 먹는 거예요? 네. 머리 좀 더 늙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구절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천천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버지. 10절까지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한 번 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대요? 살리신 이의 영. 이거 보세요. 그냥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분을 살리신 영이 인간 예수로서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로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을 살리신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면. 아멘입니까? 아멘.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로 먹어져야 돼요. 먹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아멘.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기독교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영이 없는 자면 아닌 거예요.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영이 있어야지
우리 죽을 몸까지도 그래도 예수님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그래.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숨이 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몇년 후에 어느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 요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죠? 썩지 아니할 썩을 몸으로 죽었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뭐냐 따라서 날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어진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일 쉬운 거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죠. 아멘. 저는 그 중환자실의 생활을 많이 해봐서요. 세상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젊어서부터. 그 20대. 물론 저 어렸을 때 제 동생도 떠나는 것도 봤고요. 저 8살 때, 제 동생 5살 때 이렇게 한번 떠났거든요. 크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숨이 딱 내쉬면서 딱 끊기면 끝나더라고요.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더라고요. 들이마시지 못하면 끝난 거더라고요. 아멘. 무슨 말 알겠어요? 아멘.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사는 거예요. 아멘. 내뱉는 것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음과 사는 삶을 새 삶과 살아남을 부활되어진 우리는 늘 반복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잠을 들어 깊이 잠든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거는 좀 뭐야 어디 들고 나가도 모르겠어 죽은 사람 같이 자 이런 사람 있죠. 잠이 너무 깊이 빠진 거야. 예? 어버가도 모른다고 막 그런 말 하잖아. 그렇게 깊이 잠드는 사람. 예? 네. 여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발로 쳐도 모르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잠이 깊이 들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된 것. 실제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고 하라고 뭐라고 말해요? 잔다. 잔다는 얘기 뭐예요? 곧 깨어날 수 있는 사람, 깨어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막 구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러면서 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거하셔서 아멘. 그 영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제일 쉬운 거로 예수님도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막 돌들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막 테스트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마귀한테 시험까지 받냐고 예수님이신데 거기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이다. 성령의 이끌림. 하여튼 결국은 성령의 영으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다. 아멘.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아멘. 말씀이 없이 성령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위험할 확률이 99.9%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항상 말씀 속에 성령과 함께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행하는 그러니까 내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도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어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춘다. 아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이 있지만 그거 그러니까 항상 말씀 중심. 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아멘? 이게 우리 정통 칼빈주의 개혁과 정통 신학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숨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걸레를 빨든 샤워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고백하시고 예수님 말씀과 물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데이트하시고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그런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